혹시 제가 말하는 이름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스티븐 호킹, 닉 부이치치, 스티비 원더, 오토다케 히로타다, 강영우, 송명희. 적어도 두세 명 이상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이 익숙치 않다면 헬렌 켈러는 알고 계시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장애로 인해서 좌절은커녕 오히려 자신만의 삶을 최고로 멋지게 가치 있게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의지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기 위해서 고투를 벌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생을 멋지게 살아낸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 앞에는 숨 막히도록 멋진 삶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앞에서 말했던 이들과 나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장애를 자신만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신은 가치 있고 삶의 의미가 있으며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한계와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망합니다. 그런 건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기쁘게 살 수도 있고 매일을 우울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상실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상이라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리고 연약할 때 주변 사람들 혹은 경험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고 결정됩니다. 만약 자라면서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긍정적인 자아상보다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다면 나는 늘 부족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부모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생각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서도 삶에 대한 회의와 비관적인 마음이 그 속에 이미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더럽고 추하고 비관적인 생각이 가라앉아 있는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0편 11절인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참된 기쁨의 근원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쌓아온 것들은 모두 걱정과 염려, 두려움거리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슬픔이 변해 춤을 출 듯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육신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짐을 주님이 함께 짊어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우리에게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과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시작하는 한 주간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잠 주무시고 내일 새벽 다니엘 기도회에서 뵙겠습니다.